그렇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요로결석 응급 환자가 있으셨다고. 오늘 저는 목요일날 진료를 쉬는 날인데요. 또 한 3시 넘어서 또 응급 환자분 연락이 왔어요. 새벽 3시에요? 예, 그래서 네. 여기 앞에 조그만 돌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치료를 받고 가시다가 소변에서 이게 배출이 된 결석이고요. 아, 그래 아주 따끈따끈한 결석이네요. 요로결석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빨리 통증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니까 네. 페인을 컨트롤하는 목적도 있겠고 더 중요한 거는 신장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신장 기능이 소실이 됩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역적으로 나중에 결석을 치료해도 신장 기능이 한번 망가져 버리면은 물론 신장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지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네. 당연히 신기능이 한쪽이 소실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신장 기능의 보존이 결석 치료의 중요한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체외 충격파 쇄석술이고 네. 1차 치료로 제일 많이 이용이 됩니다. 체외 충격파는 그냥 장점은 뭐 어디를 절개라는 째거나 네. 요도 안으로 관이 들어가는 그 어떤 삽입이 없이 네. 간단하게 마취 없이 외래에서 그냥 치료를 할 수 있고 1차 치료로 이게 어떤 그 골드 스탠다드가 되겠고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네. 파쇄술하는 영상인데 보시면요. 네. 동전보다 조금 작은 돌이 있었는데요. 네. 한 5, 6mm 정도 되는 돌이었고 네. 근데 그냥 저거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조준을 해놓고서 네. 치료를 위해서 10분 정도 하고 나면은 아까 어? 하나로 돼 있던 돌이 저렇게 부서진 겁니다. 부서지네요. 그럼 부서졌겠죠. 네네. 그럼 저거를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아래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저거는 꽤 큰 돌이었기 때문에 네. 저 잘게 부서진 게 또 내려가다가 맨 밑에 1, 2mm 좁은 구간에서 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이제 쇄석술의 이제 원리가 되겠고요. 네. 체외 충격파 쇄석술 수술을 하고 나서요. 네. 그 다음에 돌이 다 아예 없어지나요? 아니면은 집에 가서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은 대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돌은 오늘 새벽에 치료하고 바로 저희 병원 화장실에서 보다가 나와서 제가 집어온 건데 네. 대개는 한참 있다 나오죠. 네. 병원에서 쇄석술이란 거는 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딱딱딱딱 깨서 돌을 부숴놓는 거예요. 파쇄를 하는 잘게요. 거고 네 잘게 부숴놓으면은 돌을 밑으로 배출시키고 소변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시술 후에 물을 많이 먹고 네. 줄넘기나 중력에 반하는 띠뛰기 같은 운동을 계속하고 네. 그 다음에 치료약이 있거든요. 배출을 네. 용이하게 하는 네. 그런 걸 쭉 쓰시다가 그래서 한 뭐 일주일 정도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크고 돌이 요관의 위쪽에 있을 때는 쇄석술의 단점은 여러 차례 치료를 합니다. 한 번에 안 끝나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네네. 물리치료하듯이 하니까 몸에 그렇게 무리가 가진 않겠죠. 회복기간은 비교적 빠른 편이고 네. 치료하고 바로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사실은 입원을 요하지 않습니다.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번 시술할 때 30분에서 40분 정도고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네요. 딱딱딱딱 하는 거를 한 그 0.8초에 한 번인가 1초에 한 번인가 정도로 간격으로 딱딱딱딱 깨는 거거든요. 그걸 2,000번에서 한 3,000번 사이를 네. 그 충격을 줍니다. 근데 이 돌이 배출할 때 네. 아프진 않나요? 배출할 때는 약간 찌릿 톡 하고 나가는 느낌 정도가 있고요. 네네. 사실은 쇄석술을 끝내고 나서 보통 72시간 내에 급성 통증이 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에 피도 알칵 나올 수가 있고요. 네네. 뭐 비온 뒤에서는 항상 비용 같은 걸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비용, 전액 의료보험이나 될 거고요. 아,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의료보험을 그냥 1차 병원에서 쇄석술을 많이 하는데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1차 시술이 한 20만 원 후반에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소변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면은 뭐 30만 원대에서 1차 치료가 이루어지고 네. 요로결석은 10번까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자주 발생한,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많아서. 돌 하나에 대해서요. 아, 돌 하나에 대해서? 돌 하나가 있는데 아주 큰 돌이 있으면은 10번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라에서는 이제 10회까지 의료보험을 해놨고 처음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들었으면은 네.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15만 원. 아, 반으로 줄어드네요. 치료 비용이요. 네. 검사 비용 제외. 네. 그 다음에 6회부터 10회까지가 또 절반이에요. 한 7만 원? 뭐 그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오. 그 다음에 네.
이 똑같은 파쇄술을 대학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아마 1.8배 정도가 들 거예요. 더 많이요? 네. 그게 그 수가 자체가 올라가고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가고요. 보험 체계에서. 선생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네. 폐석술은 의사 없이도 시행 가능한가요? 이거는 그 이수영님 이거 네. 좋은 질문인데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쇄석술은 의사가 있어야 되고 네. 같은 치료 공간 내에 뭐 머리 맞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네네. 의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치료 끝날 때까지 하고 시술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병원마다 보유한 기계가 다른 게 있나요? 이스라엘제 기계도 있고 프랑스제 기계도 있고 한데 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기계들 상당히 좋고요. 네. 이거 의외로 기계 차이가 없어요.